가사를 띄워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약간 조금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한글 잘 읽죠? 아 그래요. 한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늘 가사를 불러주면서 할 거예요.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? 오늘 하는 노래 제목?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해볼까요? 하나 둘 셋. 자 홀라하리랑 아니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. 홀라가 아니야. 홀라는 어느 나라 말이야? 홀로아리라. 한번 따라해볼까요? 하나 둘 셋. 여러분 홀라가 무슨 뜻이에요? 홀로? 홀라다? 홀라다 땡. 두 번째 무슨? 아? 솔로. 비슷하긴 한데 땡. 한 번 더. 근데 노래 이름이긴 한데 이 홀로라는 거는 혼자라는 뜻이야. 솔로도 맞기는 한데 솔로는 노래를 할 때에서 그 파트를 솔로 파트라고 하는 거고 솔로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의 홀로는 나 혼자 약간 외로운 좀 그런 느낌이 있지? 여러분 독도 알아요? 독도? 자 여러분 독도 알아요? 독도? 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? 우리나라는 이름이 뭐예요? 자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에요. 그런데 독도가 아주 가깝게 붙어있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섬인데 한국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 독도가 심심할까요? 재밌을까요? 독도가 혼자서 심심하고 되게 외롭겠죠? 안 외로워요? 여러분 혼자 있어도 안 외롭나? 독도는 혼자 떨어져 있어서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오늘은 이 독도를 노래한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불러볼게요. 먼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노래 보는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. 알아요? 자 그러면 이 노래 모르는 친구들 발 들어보세요. 냄새 나요. 자 됐어요. 자 그러면 일단은 피아노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. 거짓말아 자 우리 여자 둘
이따가 다시 말해줄게. 우리 교양선생님.